10%포인트도 차이나지 않는 오차 범위 안에 초접전 결과가 나오자 민주당 상황실에선 일제히 박수와 환호가 터져나왔습니다. 출구조사 방송을 보고 있었던 송영길 대표는 울컥한 것처럼 손으로 눈가를 훔치기도 했습니다. 여론조사에서 줄곧 뒤졌던 지지율 격차를 따라잡았다고 보고 역전 가능성까지 점치면서 이재명 후보의 이름을 연호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특히 10%포인트도 차이나지 않는 오차 범위 안에 초접전 결과가 나오자 민주당 상황실에선 일제히 박수와 환호가 터져나왔습니다. 출구조사 방송을 보고 있었던 송영길 대표는 울컥한 것처럼 손으로 눈가를 훔치기도 했습니다. 여론조사에서 줄곧 뒤졌던 지지율 격차를 따라잡았다고 보고 역전 가능성까지 점치면서 이재명 후보의 이름을 연호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특히 10%포인트도 차이나지 않는 오차 범위 안에 초접전 결과가 나오자 민주당 상황실에선 일제히 박수와 환호가 터져나왔습니다. 출구조사 방송을 보고 있었던 송영길 대표는 울컥한 것처럼 손으로 눈가를 훔치기도 했습니다. 여론조사에서 줄곧 뒤졌던 지지율 격차를 따라잡았다고 보고 역전 가능성까지 점치면서 이재명 후보의 이름을 연호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특히